잘 낫지 않는 염증이나 통증이 있을 때는 통합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통증 치료의 새로운 접근 방식인 통합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체를 이제 전체적인 관점 그리고 국소적인 관점 이 모두를 통합해서 보는 것과 국소 부위를 보더라도 국소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각 해부학적인 구성 요소인 뼈나 인대나 힘줄, 근육, 신경 이런 것들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진단적인 부분이나 치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학적인 부분과 한의학적인 부분을 통합적으로 활용해서 접근하는 것을 통합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을 통합적으로 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환자 한 분 한 분 볼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고요. 이런 의학적인 부분이나 한의학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통합적인 관점으로 치료했을 때 좋은 거는 전신 통증이 있을 때,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 있을 때 좋은 것 같고 피로감을 많이 호소하시거나 통증 이외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갖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얼굴에 발진도 있고 손저림도 있고 손발 냉증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게 있는 경우에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적인 치료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통합적인 치료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필요 없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 내과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약을 잘 복용하고 생활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들은 굳이 통합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통합치료가 필요한 질환들은 난치성 질환인 경우가 많고 의학적인 방법이 있지만 완치가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통합적 치료를 시도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치료를 열심히 해도 기존의 방법으로는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질환들을 난치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통합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한의학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 진단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영상기기, 혈액검사기기, 적외선 체열검사기기가 필요한 것이고 치료에 있어서도 관절 주사를 포함해서 체외충격파나 고강도 레이저 치료나 여러 가지 물리치료나 이런 것도 다 기계가 필요한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가 사실 쉽지는 않고 인력도 배로 들고 교육이나 이런 투자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통합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은 제가 병원을 기획할 때 제가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썼고 시스템도 다 기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통합치료의 시스템을 갖추고 이런 병원을 만든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진단이 가장 중요하겠고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고 빠르게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게 통합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합치료가 효과가 좋습니다. 통합치료를 하게 되면 증상이 좋아지는 속도도 더 빨라지고 환자 만족도도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통합적 치료를 하는 것이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치료를 한꺼번에 다 받는 경우도 있고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환자분의 상황에 맞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통증을 좋게 하는 것, 면역력을 올리는 것, 염증을 없애는 것, 피로감을 없애는 것,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없애는 게 제일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도 우선은 통증을 없애서 환자분들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염증 치료나 면역 치료, 피로감 개선 치료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신 통증하고 국소적인 통증은 접근 방법이 다르죠. 전신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 검사, 관절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되고, 국소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얼마 되지 않는 통증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굳이 하지 않고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는 것이 좋은데, 검사를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경제적 사정으로 그냥 치료만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굳이 검사가 필요 없는데 굳이 검사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의학과 한의학의 비율을 굳이 따진다면 한 70대 30 정도? 그 정도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의학에서 하는 검사는 수치가 명확하게 나오는 객관적인 검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의학적인 검사를 바탕으로 해서 한의학적 치료를 접목했을 때 치료 효과도 뛰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스크 수술한 다음에 의학과 한의학 치료 동시에 하는 게 좋죠. 의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술 이후에 약물 복용을 하거나 재활치료를 하거나 물리치료를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한의학적인 치료에서는 침치료, 한약치료 같은 게 있을 텐데, 두 가지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디스크 수술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새 저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면역력을 올리는 예방적인 차원의 치료가 되겠는데요. 이런 면역력을 올리는 데 있어서도 통합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학적인 부분에서는 면역력을 체크를 해서 면역력을 올리는 사이모신 주사를 놓는다든지, 면역력을 올리는 수액을 맞는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면역력을 올려주는 한약 복용을 통해서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다. 잘 낫지 않는 염증이나 통증이 있을 때는 통합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통증과 염증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인 통합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